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를 하시게 돼요. 네. 그 예고하신 곳이 어디냐면 마리아가 살던 고향이에요. 혹시 예. 어딘지 아세요? 마리아가 살던 고향. 고향은 아니고 하여튼 마리아가 살던 곳. 마리아 베들레헴 아닌가요? 나사렛. 야, 나는 수준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역시 나사렛이에요. 자, 오늘날 예수님이 탄생하리라고 하는 그 숫태 고지, 그러니까 네. 임신을 하겠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을 숫태 고지라 그래요. 고지한다고? 예, 그 고지한다. 천사가 내려와서 마리아를 만나랬잖아요. 그게 숫태 고지. 그래서 숫태 고지가 있었던 나사렛으로 화면을 통해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된다. 자, 이스라엘 쪽에서도 거의 북부 쪽에 있고 저 갈릴리 바다의 바로 서쪽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네, 네. 바로 저기가 이제 나사렛이에요. 자, 우리 공중에서 본 나사렛의 모습인데요. 와. 네, 나사렛 전체가 다 보이고 있어요. 네. 되게 크네요, 나사렛이. 뭐 지금은 좀 큰 편이죠. 네,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산악지대로 돼 있잖아요. 네. 네. 예전에는 뭐 시골 마을 정도 되나요? 예, 뭐 예수님 당시에는 한 30가구 정도 막 진짜 작은 마을. 대박. 지금은 저렇게 커요. 아. 네. 아랍 분이신 것 같아요. 예, 아, 그렇죠. 아랍 분. 아랍 사람. 네. 히잡 쓰신 분. 네. 그 예수님이 자라셨던 곳에 아랍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네요. 좀 이상하네요. 원래 지금 유대교 분들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네. 화면에는 거기가 다 아랍 사람들로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아,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니까 네. 당연히 유대 사람들이 살고 유대 마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지금은 이제 원래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 이 저 아랍 사람들이 다 마을 형성하고 살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예수님의 자라신 곳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나사렛은 저렇게 이렇게 아랍 사람들이 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아랍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은 거의 없죠. 아, 그래요? 네. 자, 보세요. 네네. 자, 그런 곳에 이제 아랍이고, 거기 보면 또 만난 사람이 이거 다 아랍 사람이에요. 야, 소박하게. 그렇죠, 보세요. 동네 풍경. 지금 저기 이제 아랍. 아랍 할아버지잖아요. 네네. 장기 들고 계시네, 장기. 뭐 이렇게 놀이를 하고 있어요, 주사위 같은 걸로. 아, 목사님이 다가가서. 제가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뭘 물어보셨어요? 나사렛이니까. 네네. 우리 할아버지, 예수님은 크리스찬이야. 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섞여 계시네요. 무슬림도 있고, 크리스찬도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의외로. 아랍 사람인데 우리 기독교가 멀잖아요, 생각이. 그러네요. 크리스천이라는 거. 신기하네요. 또 그리고 어릴 때서부터 믿어. 태어났을 때까지. 나이가 연세가 지금 꽤 들으셨는데 어릴 때부터 했고 또 자기가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아랍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크리스천 분들이 저렇게 또 많이 계시니까 신기합니다. 아, 그거는요. 이제 근래 얘기긴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잘하신 곳이니까 전 세계에서 선교를 할 때에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베들레헴이라든지 뭐 나사렛이 이런 곳은 후원이 많이 온 거죠. 선교비가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군요. 먹고 살 뿐만이 아니고 학교도 공부시켜줘. 다 그러니까 네. 정당이 대리가 되는 거예요. 부유해지고. 그럼 그러니까 개종한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전도가 잘 되는 거죠. 지위가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고 한때는 한 70% 정도가 대단한 거예요. 아랍 사람들. 70% 정도가 이제 믿었다 그러고 최근에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20%밖에 안 돼요. 더 많이 떨어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고 부유하게 되니까 뭐 굳이 뭐 이렇게 불편한 나사렛에서 살 필요가 있느냐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목사님 저 안에서만 봤을 때는 저 어르신들께서 종교는 달라도 되게 화목해 보이세요. 네. 일단 실제로 동네도 그런 분위기인가요? 아, 동네는 완전히 기독교적인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제 약간 변한 것은 뭐냐 하면 거기 가보면 뭐 이렇게 회교 사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게 막 섞여 있어요. 혼합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문을 다 닫아요. 문을 다
그게 다르고 그래도 이렇게 분쟁 없이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저 나사렛에서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 화면을 보는 것처럼 네, 평화롭고 30가구였다가 예수님 당시에 저렇게 크니까 와 가운데 뭐가 보이죠? 건물이 네. 저 큰 건물이 바로 교회. 아~ 무슨 교회예요? 반갑네. 저게 이제 마리아 수태 고식 교회인데 화면으로 봐도 굉장히 크잖아요. 엄청 큰데요? 저게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2000년 됐잖아요. 네. 바로 저 곳이 바로 이제 마리아가 살던 집터 위에 그 집이 교회가 그 교회 가운데로 오게 해서 그 지은 교회인데 저렇게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교회로 지금 가는 모습이에요. 네. 이제 시내를 거쳐서 살짝 오르막길이에요. 지금 이제 약간 오르막길. 영상을 보면은 계속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 맞아, 그런 맞아, 맞아. 걷고 있는 느낌이죠. 네. 그렇죠. 예? 목사님 뒤에 저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자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 오 예쁘다. 겉 모습도 굉장히 또 웅장하네요. 대형 교회 지금 대형 교회. 대형 교회죠. 자 혹시... 이제 들어가면 야. 오. 네, 저기가 이제 지상층이잖아요. 네네. 네. 지상층이고 저 지금 가운데 보이는데 네. 약간 좀 밑으로 지하로 내려간 부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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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부분이 마리아가 살던 집터였어요. 아. 지금 정면 지금 바로 저 정면. 네. 네. 저기가 마리아가 살던 집터였는데 저 집터에 있을 때에. 아까 얘기했죠? 수태 고지를 받는 거예요. 천사가 고지하죠. 기념 저지가. 네. 네. 저기는 이제 그 지하잖아요. 네. 2층으로 올라가면 예배다. 바로 이제 오늘 이제 보통 미사도 드리고 예. 그러한 장소. 그래서 저 위에서도 밑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예. 자,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네. 교회 안에서 이제 그 문 밖으로 나가면 네. 네. 저 동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인가요? 뭐지? 네. 자, 보세요. 천사가 천사구나 마리아한테 네. 수태 고지를 하는 거야. 내가 상황에서 너가 잉태할 것이다. 어머, 근데 이게 아니 네. 정말 믿을 수 없다는 놀라는 거죠. 나는 보니까 손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놀랐을 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부끄러울 그러면? 때, 수줍을 네. 때, 좀 더 수줍고 그다음에 얼굴을 자세히 보면 제가 볼 때는 아주 표정 묘사를 잘했는데 네. 이게 두려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수줍기도 하고 두려운 모습. 맞아, 맞아. 그냥 천사를 만나는 거니까 엄청난 사실을 네, 듣는 그래. 상황이니까. 네. 무서워.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 네.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었어요. 동상 앞에서. 또 이렇게 마리아에게 질문을 던진 그 앞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떻게 할까요?